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아직 식기세척기 세제 유목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작정하고 1년 이상 비교하며 사용해 봤어요. 오늘 리뷰할 세제들은 캐스케이드 플래티넘, 프로시 그린 레몬, 에코리더, 에코버 제로, LG 세이프, 자연퐁입니다. 모두 타블렛 형태로 굉장히 유명한 세제들이죠. 유명한 만큼 이전에 사용했던 세제들보다 세척력이 확실히 우수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었어요. 세척력이 최고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나에게 맞는 세제는 어떤 것일지 같이 살펴봐요. 그림까지 지운다는 캐스케이드. 치명적 단점을 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는 식기세척기 세제의 끝판왕이에요. 국내에는 시판되지 않고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받았을 때 택배 상자부터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세제 냄새가 너무 강해서 밀봉된 케이스 바깥까지도 향기가 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세제 향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액상 캡슐 형태라서 잘라서 쓰는 것도 불가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단점 투성이인 제품이죠. 국내 구입도 안 되고 세제 냄새도 심하고 무조건 한개 이상 다 써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척력이 대박이라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하는 제품이에요. 미친 세척력 하나로 단점이 다 가려지는 거죠. 솔직히 도자기 유리 재질 그릇은 오늘 소개하려는 세제 모두 잘 닦였어요.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물자국도 거의 없었고요. 당연히 캐스케이드도 세척력 원탑답게 정말 깨끗하게 닦여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제품은 얘기가 좀 다르죠? 식기세척기에만 맡기면 물자국 대박에 하얀 점이 생기기도 하고 고깃국 불순물 같은 건 그대로 남기도 해요. 보온병 같은 건 아예 넣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데 캐스케이드 플래티넘은 스테인리스 제품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보온병 넣고 돌리잖아요. 이게 그냥 처음 샀을 때 영롱함이 살아나요. 식기세척기 안에서 연마 장인이 작업해가지고 뿅 내보내준 것처럼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져요. 학교에 보온병 가지고 다니는 자녀 있는 집은 캐스케이드 써보세요. 신세계예요. 스텐 냄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텐과 유리 제품에는 물 얼룩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 세제 안에 식기세척기 내부 청소 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텐 제품도 같이 깨끗하게 닦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캐스케이드 사용하고 나면 식기세척기 내부도 반짝이게 깨끗해져서 스텐 식기류 많이 넣는 날은 꼭 캐스케이드 사용하게 돼요. 유리 제품도 미세하게 남아있던 뿌연 것들이 확실하게 제거되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아마추어가 닦은 느낌이었다면 캐스케이드는 전문가가 닦은 것처럼 투명도가 달라요. 끈적한 소고기 기름이 묻은 냄비도 기름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세척되고요. 진짜 손설거지보다 낫다라고 느껴져요. 캐스케이드는
액상과 파우더가 합쳐진 캡슐 형태인데 비닐 자체가 물에 녹는 재질이어서 꺼내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냄새도 정말 잘 잡아줘서 물비린내, 계란비린내가 나는 일도 없어요. 노프리워시가 큼지막하게 적혀있는데 애벌 설거지 안한 정도? 물에 불리지 않은 정도. 그냥 먹고 바로 넣었을 때는 쉽게 세척돼요. 정말 이보다 좋은 세제가 있을까 싶은 정도예요. 캐스케이드가 최고라고 하니까 물 얼룩이 진짜 단 한 방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할 수 있어요. 실제 유리와 도자기, 스텐에는 물 얼룩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런데 검정색 코팅 프라이팬, 원래는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안 되지만 많이 넣으시죠? 저도 가끔 넣는데요. 물 얼룩이 다른 제품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생기긴 생겨요. 타 제품에 비하면 장점이고 캐스케이드의 명성에 비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도 지운다고 했죠? 실제 이렇게 프린팅이 지워지고 있어요. 세정력이 이 정도로 강력하고 다른 제품들이 친환경을 앞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캐스케이드는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의심병에 꼭 헹굼을 추가하게 되네요. 습기 때문에 비닐이 녹아서 캡슐끼리 들러붙는다는 후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마철 추운 겨울을 보내며 사용 중인데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아주 습한 집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거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너무 뚜렷한 캐스케이드. 스테인리스 식기 많이 사용하시는 분, 진짜 식기 세척기 세제 끝판왕을 경험하고 싶다. 삼겹살 먹은 프라이팬도 식기 세척기 사용하고 싶다. 식기세척기 내부 청소 신경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캐스케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식기세척기 세제 비교 추천편은 1편, 2편으로 영상을 나누었어요. 식기세척기 세제의 사용감은 지역에 따른 물의 경도 차이, 식기세척기 브랜드, 작동 모드 등에 따라 세제의 사용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의 사용 경험이 여러분이 최적의 세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